배고파. 배 너무 고프다. 먹는 방법 알려줄까? 예. 국부터 쑥 국을 마셔도 돼, 이렇게. 자, 규현이부터. 아, 배고프다. 손님부터. 마신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. 아유. 마신 다음에 물을. 오! 역시 먹방 요정. 먹여 먹여. 가까이 와. 자, 규현이. 너 니들 이 국물 진짜 나중에 또 생각난다. 무가 이렇게 무가 이렇게 좋은 거야. 저 왜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손님도 잠시 있겠는데 지금 뭔지 알죠? 전혀 다르지. 야. 그렇지. 외국 음식 같아. 우리나라 음식 안 같아. 와. 니들 여태까지 와 시원해. 시원하죠? 아. 야 예술이다. 이거. 무의 장점을. 아. 한 저녁 10시쯤에 한강 고수부지 걷는 기분이에요. 시원해요. 아, 찢었다. 너, 야, 규현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규현이 어떡하라고. 푸른 들판에. 아이, 그거 안 돼. 돼지 한 마리가 뛰어놓는 거. 이거 그거 마시고 싶지 않냐? 숟가락 떠먹고 싶지 않고? 그치? 너무 시원하니까. 장이 꼬여있는 걸 그걸 다 일직선으로 풀어주는 것 같아. 와, 이거는 위내시계. 위내시계? 기현이 형 말렸다. 야, 이거 소고기였으면 또 달랐을 것 같은데 돼지고기라 이 맛인 것 같아. 근데 돼지도 돼지인데 그냥 무가 너무 맛있어. 네. 무만 먹어도. 와, 땀이 확 나네, 땀이. 지금 먹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게 뜨거워서 이게 아니라 무의 시원한 뜨거움. 무가 또 숙취해서 좋고. 와, 야, 진짜 맛있어. 야, 숙취해 좋지. 와, 진짜 국 먹느라 밥을 아직 안 먹었구나. 와, 밥이. 먹겠습니다. 와. 아, 좋다, 좋아. 이거 거 살짝 간봤는데 그 진짜 맛있어. 한국식 카레. 한국식 카레. 아. 무돼지 덮밥. 그거예요. 형님, 이 메뉴 내일 오픈합니까? 와... 야. 할걸 아마? 이건 해야 돼요. 와... 야, 이거 뭐야? 괜찮지? 아, 근데 가볍다, 진짜. 맛있다. 야... 나는 감자도 감자도 약간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, 이게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약간 고추장찌개를 카레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? 이건 진짜, 이건... 와... 저는 무가 너무 많이 뜨니까 무 사이즈 키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, 형님 진짜 무진장 맛있어요. 맛있어? 진짜. 와, 무가 살아있네. 근데 이 자체가 그냥 여기서 더 맛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충분히 맛있는 맛이라서. 와, 땀 나는 거 봐. 그리고 이게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은 게 막 맵지가 않아요. 색깔은 뭔가 얼큰하고 막 매콤한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. 아, 열 흐른다. 배부르다. 아, 열 난다. 아우, 나 만남의 광장 하면서 이거 사실 먹겠다. 맛있다. 와.